본문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고 마치 영원히 살 것 같다는 그런 착각입니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잠깐입니다. 아직도 천년 만년을 살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여서 그림자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다 폐쇄해버리고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면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을 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니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지 않고 대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유행가 중에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가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성경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소개할 때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다 했습니다. 왜 나그네라고 했겠습니까? 잠시 잠깐이라는 뜻이죠. 인생은 야고보서 4장에 안개라 했고 시편 10편에는 연기라 했고 시편 78편에는 바람이라 했습니다. 안개 같고 연기 같고 바람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풀이라고 했습니다. 풀은 봄에 났다가 가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시들어지고 겨울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풀은 짧은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삶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죽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큰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신이 나서 스스로에 대해서 내 영혼아 기뻐해라,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쌓아나왔으니 이제 걱정 없이 먹고 즐기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리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육체를 상징하고 있고 꽃은 우리 사람의 젊음, 전성기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둘 다가 짧습니다. 풀의 생존 기간도 봄에서 가을까지 짧습니다. 꽃은 봄에 잠깐 피었다가 사그라지고 너무 짧습니다. 우리 육체의 전성기는 너무 짧습니다. 그런 육체의 생존기간도 기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길어야 70년, 80년입니다. 70, 80 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길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은 엊그제 같다 합니다. 한결같이 다 잠깐이라는 겁니다. 어느새 살다 보니까 치아가 고장이 다 나있고 백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눈은 어둡고 허리는 굽어지고 떠날 날이 다가온다는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더 밀려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아담스 대통령이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걸어가는데 한 젊은이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니까 이 아담스 대통령이 대답을 하기를 아담스는 평안한데 아담스의 집이 다 낡아서 석가래가 무너져 지금 기둥을 막대기로 버티고 있네. 아담스는 곧 이사 가야 되겠네 했습니다. 즉 육신의 장막이 낡아서 이 육신의 집 안에 있는 주인 되는 영혼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고 이사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디로?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전세들어 살고 있는 집과 같아요. 이 육신이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의 집입니다. 이 집이 낡아져요. 아파트도 한 50년 되면 낡아서 막 그냥 물이 새고 갑니다. 그래서 재건축해야 되죠. 우리 마음도 때가 되면 낡아져서 못 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에 들어갈 것이냐 못 들어갈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얻고 꼭 거기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못하면은 이 세상 사는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게 되죠.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그래도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지나갑니다. 싱싱 가던 불도 찬바람 불고 서리 내리면 금방 시드는데 하물며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영화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광과 전성기도 풀의 꽃처럼 너무나 짧습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래 가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젊을 때 20대 10대 한참 때를 보면은 아이들같이 아주 멋있습니다. 다 전성기가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좋아합니다. 자기가 장관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경찰 났다고 좋아합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영광이라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어요. 대통령들이 감옥도 간 사람 많잖아요. 사람의 영광과 행복과 쾌락은 다 꽃과 같이 시들어버립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푸른 마르는 것처럼 인생도 마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나이 들면은 풀이 마르듯이 육체가 마르는 기간이 와요. 갱년기라는 게 옵니다. 그 갱년기가 오면은 그 화사한 아름다움 예쁜 멋있는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몸이 막 열이 나고 이러면서 이 몸의 세포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타고 애가 타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걸 다 갖다 바르고 막 피부과 가가지고 도움받고 합니다. 그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데 지키지는 못해요.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이 풀과 같고 꽃 같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것만 소망하지 말라. 세상 것만 다 의지하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의지하고 있지 말아요. 이게 무너지면 같이 다 무너져버리니까 정말로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진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하는 소리 같다고 생각하고 큰일 나요. 의지해야 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왜? 곧 무너지거든요. 그게 무너지면은 그 인생 와당창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 진정으로 소망을 두고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대원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 인간의 육신이나 무슨 영광은 의지할 것은 못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도 형제들아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다고 너무 좋아라고만 내 세상 왔다고 너무 그렇게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겉으로 보이는 이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변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 철석까지 믿고 의지하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철석하게 믿었다가는 그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럴 때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나면서 큰 타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것이 없어져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 간다 한다 할지라도 슬프지만은 너무 슬퍼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 조만간에 나도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육체를 위해 사는 것 이거는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영원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신과 전성기 그건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너무 잠깐입니다. 그런데 잠깐이 아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내가 그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붙잡을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했습니다. 세상 교훈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다 했습니다.
세상 말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영이 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 말할 때에 큰 군대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말하면 아이고 말로만 괜히 저렇게 큰 소리 친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는 자는 거듭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변화가 옵니다. 세월이 흐르면은 과학도 변하고 철학도 변하고 사회윤리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18세기에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100년 이내에 성경은 쓸모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젊은 사람들의 삶과 정신과 도덕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수준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데 도덕이 뭐가 필요하며 윤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도 없는데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고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볼테르 말을 듣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사회가 어지럽고 하니까 다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혁명 국회가 다시 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국민은 초월적 존재와 영원 분별을 인정한다 하는 걸 투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다시 신을 인정하고 영원히 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야 프랑스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정치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신을 안 믿더라도 신이 있다고 해야 그래도 나라가 좀 안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에다 없애야 된다 하는 생각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고 교회가 없으면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려고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은 완전히 더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재앙과 재난이 덜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면은 불의한 세력은 무너집니다. 옳은 세력들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악한 세력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더 그냥 난리를 칩니다. 무신론자 볼테르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래 있으니까 100년 지나면은 성경 없어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오히려 반대로 됐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살던 집이 성서공회 성경 보관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성경을 배포하고 퍼뜨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볼테르가 말한 그 말 딱 반대로 이루어버렸습니다. 이런 사위꾼의 말을 듣고 프랑스 젊은이들이 따라가다가 망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말을 기다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것은 바로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풀같이 꽃같이 유한된 인간인데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말씀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씨가 뭡니까? 썩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과 만족은 거듭난 자에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거듭난 자는 천국에 합당한 자로 자꾸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듭나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와서 세상 사람 다 죽는다 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태중에 아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을 알아듣는다면 임산부가 아이한테 지금 네가 있는 그 뱃속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에 나오면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산도 있고 새도 있고 아름다운 꽃도 있고 너무 좋은 게 많아. 아이야 걱정하지 마라. 거기 있지 말고 이제 나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그 말을 믿고 아 빨리 나가고 싶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겁을 내겠지요.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 여기 있으면 안심하고 편안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좋은 것을 말해주어도 우리가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말하기를 우리의 목적은 여기가 아니고 천국이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내는 곳이다. 그 세상에 너무 모든 것을 다 올인하지 마라. 네가 정말 올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이다. 이렇게 우리 성령께서 말해주어도 그 말이 진짜인가 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가야 될 내 본향은 하나님 계신 천국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환경보다도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대가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 좋아졌다고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막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전염병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해서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모든 답을 못 준다는 겁니다. 빨리 알아차리고 눈치를 채라는 것입니다. 눈치를 못 채고 세상이 점줄 알고 세상이 자꾸 희망을 걸고 하나님 말씀은 자꾸 등한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창법의 즉 적합한 자로 바꾸시라는 겁니다. 이 거친 육신이 아니라 속사람의 신령을 바꾸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서 속사람이 바뀌어지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점점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이 세상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항상 세상 일 처리를 1순위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세상 일이 이제 1순위가 아니고 급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급한 일은 하는 나라 일이 급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세상 일은 결국은 썩어질 일이고 무너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고 할 필요는 없다. 세상 일은 되는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살면 된다. 너무 절망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겁내지 말자. 이러면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는 나라 일은 썩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안 썩는 일이 더 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일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하고 기도를 소중히 하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중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썩지 않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중시하고 말씀을 중시하고 기도를 중요시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중시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